안녕하세요. 오늘도 자전거를 타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서쪽으로 라이딩을 갈 거고 김포 쪽에 있는 카페 라이딩을 갈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덥네요. 출발! 오늘의 만남 장소는 안합! 안합에서 만나서 출발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안합은 집이랑 가까워서 넉넉 잡아 15분이면 오는 것 같아요. 로피 장갑 꼈네. 지금 몇 시네? 파이팅. 출발합니다. 10시야. 오늘도 사방봉이라 했는데 역시나 신나게 달립니다. 컨크넛. 아까 뭘 하나 잘못 밟았는데. 유튜브 각이다. 유튜브 각이다. 오픈 시간 그러니까 카페 오픈 시간 맞춰주려고. 아유 다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아유, 좋아요. 어차피 카페 안녕. 어차피 여유가 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우 너무 덥다. 더워. 나는 마지막이지. 아우 더워. 산 신발 너무 예쁜데 벌써 때탔네. 집에 가서 닦아야 되겠다. 나 이거 체인 왜 이렇게 많이 묻는 거야? 유튜브라더니. 와 길이 진짜 안 좋네. 근데 골지복 일란드타 여기가 아울렛 쪽이야? 10시 오픈인데 좀 빨리 도착을 했어요. 와 근데 다 맛있어 보여요. 와 이거 뭐야 신기하다. 국물 치즈 어때? 좋아요. 약과 하나 담을까요? 네. 마늘빵도 담으면 돼요? 좋아요. 빵 만원은 진짜 비싸다. 빵이 만원이에요? 이거 드럼통이 한 9,000원? 만원이다. 이제 걷기를 해보겠습니다. 가는 길은 엄청 더울 것 같네. 신혜야 허벅지 갈라지는 건 뭐야? 출발. 무정차인가? 이제? 어우 땀이 육수처럼 흐르는데? 한번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어제도 장거리 타고 오늘도 타러 나왔더니 다리가 좀 뭉쳐서 좀 힘드네. 편의점에서 콜라 한잔 마시고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름에는 보급이 매우 중요해. 아니면 더위 먹어. 안합에서 답변 인사를 하고 저는 집으로 빠지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 안녕. 조심히 가세요. 오늘 라이딩도 끝. 오늘은 총 63.06km를 탔고 그리고 이제는 진짜 오후에 너무 더워서 완전 새벽 라이딩을 하던가 야간 라이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신데 진짜 땀이 완전 육수처럼 나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